동물 보호의 날을 기념해 반려동물 취업 박람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취업 박람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인데요. 반려동물 산업을 전망하는 한편 구인과 구직이 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의 반려동물. 이를 위한 관식과 의료기구, 장례 용품까지 제품도 다양합니다. 반려동물 복합 문화 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 50여 개 기업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물 보호의 날인 10월 4일을 기념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를 살펴보는 학생과 교수, 구인 구직자들이 몰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취업 부스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교에서 동물 관련된 과라서 다 같이 취업처도 알아보고 한번 공부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3학년이 다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선생님이랑 그리고 미용사 선생님 모집하려고 왔고요. 앞으로 또 이제 반려견 유치원이 점점 많이 생길 예정인데 강아지를 이뻐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해 주실 분을 찾으러 왔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는 일도 그만큼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해지고 이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이를 위한. 반려동물 산업 특화 박람회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려동물 산업과 교육기관이 연결되는 현장이 됐습니다. 학교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특강과 취업 지도, 제품 등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동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